안녕하세요. 영양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오트밀 레시피 하나 소개할게요. 오트밀 반컵과 따뜻한 물 반컵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대로 잠시 불려주세요. 잎이 부드러운 베이비 시금치는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일반 시금치의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오트밀 시금치 전에 추가로 넣을 단백질 재료로 관자를 준비했어요. 냉동 관자를 해동 후 세척해 준비했는데 관자가 없다면 새우나 오징어를 넣어도 좋습니다. 관자의 크기가 크면 전을 부칠 때 잘 떨어질 수 있으니 잘게 다져주세요.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불려둔 오트밀은 이렇게 죽의 형태로 변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준비한 시금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달걀과 관자, 밀가루를 한 큰술 넣어주세요. 우선 재료들을 한번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후추 약간, 밀가루 한 큰술, 그리고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시금치에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 엽산, 철분이 풍부하죠.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관자는 비타민 B12, 아연, 셀레늄이 풍부해 두뇌 및 신경계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조개류는 알러지 유발식품으로 처음 접하는 경우 소량 먹여보고 구토나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보이는지 살펴주세요.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소까지 오트밀 시금치 관자전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 아이와 함께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집어먹기 편한 크기로 썰어 용기에 담아줍니다. 전을 이렇게 크게 부쳐서 썰어줘도 좋아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1회 분량씩 소분해 냉동했다가 먹기 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유아식으로 또 만나요.